감사합니다. 21번째 생일인데. 그쵸. 예. 네. 드디어 민증이 나왔죠. 아, 예, 민증이 나온. 아, 민증은 다음에 나온 거야. 예, 고등학교 때 나오죠. 예. 21번째 생일인데. 무슨 그릴스비어님 추천 아까. 감사합니다. 21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진짜 쓴 거야? 이게 모자예요. 사키님. 자, 소원 간다, 소원. 미션은 실패했어요. 자, 몬스터만이 나올 때까지 간다. 저 이러다가 암도나 먹을 수 있어요? 어? 암도나 딱 나오면서 그냥 어? SWC 내년 우승자가 될 수 있지. 암도나만 먹으면 뭐 어? 내년 뭐 스킷, 빗대, 뽑신? 어? 하우트플레이? 토마토? 다 바를 수 있죠. 소원 몸은 전부 비담 뜨나요? 아니요? 비도 안 뜰 수 있지. 어, 크리 배우실게. 암도 나오면 에스터블이 나가면 나는 공이야? 당연히 유효하지. 소원 몸 물선 안 넣어? 물선아? 비당우성 확률이요? 비당우성 확률 어... 한 8만개? 크리 8만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. 저도 소원에서, 아, 저 소원이란다. 저기 몬스터에서 4성 이상 쓴 적 없어요. 여태 한 5년간 서머즈 하면서 저 몬스터 칸 걸린 게 몇 번 되긴 한데, 최다 3성 아니면 2성이었어. 근데 오늘 나 생일이니까 좋은 거 쓰겠지? 사랑 패는 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사랑 패는 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아, 나도 진짜 소원에서 4성 몬스터 이상 한번 얻어보고 싶다. 어? 비담으로? 하긴 워크래프트 3 유즈 맵이 진짜 아이디어의 보고였어 진짜. 어? 거기서 나온 게임들 중에서 정말 어? 새로 하나 시리즈 내도 될 정도의 게임성을 갖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. 서머즈 1은 저작권 따지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? 서머즈 1?
서머즈가 그렇게 저작권에 있어서 뭐가 걸릴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? 서머즈는 그냥 장르적인 유사성이 있는 거지. 뭐 완전 뺏겼다 이런 느낌 없거든? 그러니까 서머즈를 만약에 다른 가챠 게임이랑 비슷하게 뽑기 그 표절 이런 걸 묶는다 싶으면은 그거야. 예를 들면 뭐 스트리트 파이터 처음 나왔을 때 격투 게임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아류작 되게 많이 나왔잖아. 아랑전설? 더 킹 오브 파이터즈? 용호의 꽃?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다 표절이라고 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오류라고. 그냥 장르가 같은 거지. 근데 그런 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. 만화는 그런 거 없나? 요즘 많이 나온 이세계물. 난 되게 짜증나는데. 야, 언제부터가 그 저기 뭐야 갑자기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갑자기 차에 치워 죽어가지고는 눈을 떠보니까 이 세계로 와가지고 이 세계로 하는 만화 그 얼마 많냐. 그거다 표절이라고 하면은 표절일 수 있는데 그냥 장르적인 거죠. 그 장르가 뜨니까 그냥 다들 한 거지.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그 이전에 또 있어. 능력자 배틀물이라고 아냐? 각각의 만화 캐릭터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막 겨루는 형태의 장르. 얼마나 많냐 그런 거. 조조의 기묘한 몸을 시초로 해가지고 원피스도 그거랑 비슷한 거고. 배틀짱? 우에키의 법칙? 뭐 등등 엄청 많이 나왔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 뜨면 장르가 뜬 거야. 그게 또 일본에만 있냐? 딴 데도 많아요. 무협소서 이런 것도 언제부턴가 딱 장르로 확 마련해진 거고.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뭐냐 국내 판타지 소설도 묵향? 묵향이 갑자기 무협지랑 판타지를 섞어가지고 그걸 뭐라 하더라? 환협지? 판타지랑 무협지랑 섞은 거 그것도 엄청 나왔죠? 묵향 이후에. 퓨전 판타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표절인데 좀 약한 표절. 그러니까 장르적인 특성을 따온 거야. 좀 잘 팔릴 만한 것들. 완전히 뺏긴 거라고는 좀 그래.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세계물 있잖아요. 그거 우리나라 판타지 소설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. 내가 방금 말한 묵창도 그렇고 우리나라 옛날에 판타지 소설기에서 많이 나왔던 소재 아니야. 다른 세계로 가가지고 뭐 하는 것들. 일본이 이제서야 유행하는 느낌이거든. 그렇지 않아요? 묵향 아직도 연재하냐고? 묵향은 제가 알기로는요 묵향은 일단 한번 죽었어. 묵향은 무협 세계로 있다가 판타지 세계로 있다가 다시 무협 세계로 와가지고 그 무협 세계에 있던 자신의 원수를 죽이고 묵향도 죽었어. 그 지금은 다시 판타지로 가가지고 환생했어. 부활해가지고 이제 다시 기억을 잃은 상태로 환생해가지고 다시 연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니 다 보진 않은데 떴다 잠깐 자 그래도 아직 크리 5300개 남아있으니까
그 소원 몸에서 또 5성이 나올 확률이 0.1이라고? 아니야. 그냥 소원 돌려서 나올 확률이 0.1인거야. 확률표를 다시 잘 읽어보세요. 떴다! 뀨유쿵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아니 진짜 사성도 안 나오고 미쳤네 진짜. 어? 언제 끝나냐? 어? 과연 이 광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?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아요? 원래 새벽 2시쯤 되면은 이제 시청자 100명도 안 남는데 지금 이거 보려고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죠? 지금 저랑 시청자들이랑 쌍으로 그냥 미쳐가지고 어? 광기의 도가니로 지금 깔때기처럼 흑우님은 아직도 한 마리도 안 왔어요? 아직도 안 나왔어? 분명 저희가 자면 컴투스 직원분께 코드 받아서 비참 5성 뽑으실까봐 지켜봐야죠. 자, 뽑고 만다 이제. 유착이란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뽑는다. 아닌데요? 신의 흔이 아닌데요? 이거 영상을 안 올릴 건데요? 이거는 직접 어? 본방 사수 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영상 안 올려야지? 자, 자라고 하면 안 돼.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어? 안 됩니다. 안 팔라. 저도 비담 5대장급 새로 나오나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뭔가 그런 느낌이야. 불피에르트처럼 약간 거품이 있는 느낌이야. 아, 물론 저는 안팔라 없기 때문에 써보지 못했고 몇 번 만나보긴 했는데 뭐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? 평일 후기요? 알겠습니다. 네. 후기랑 같이
그런 거 있어요. 지금 안팔라의 상황과 비슷한 게 있는데, 여러분들 뇌제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해요? 뇌제라는 몬스터가 처음 업데이트 됐을 때 그게 올라왔어. 토마토하고 이태원 프리덤하고 그 경기 분위기 올라왔는데, 그때 태원이가 그 아 토마토가 그때 물뇌제를 뽑아가지고 처음 뽑았거든? 픽을 했거든? 근데 태원이는 그 이태원 그 뭐냐 물뇌제를 처음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픽한 거야. 물 유니콘 뽑아가지고. 그러니까 물뇌제가 물 유니콘 상대로 그냥 매턴 그 피를 빨아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해 쳤거든 이태원이. 그 영상이 딱 그날 올라오니까 물뇌제가 그냥 개사기 몹이다 뭐 이러면서 어? 진짜 오피몹 하나 탄생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의견이 분분했는데, 근데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 평가받진 않죠 오피몹으로. 안팔라도 비슷하다는 거지. 사람들이 대처 방법을 잘 모르고 나온 지 얼마 버프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랬으니까 이제 좀 어?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이제 그 4대1 발리는 그림도 나오고 그런 건데,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평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. 어? 폭풍가스 통수님 아까 방금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? 야, 어느덧 900개. 900개 다 하기 전까지 나오겠지, 어? 5픽 안 팔라? 근데 사실 5픽에 버티어나간 것 중에서 무서운 거 되게 많지. 5픽 양아치 픽 되게 많잖아요? 5픽 물도도 그렇고. 닮은 양옥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그리워 그리워 니가 너무나 그리워서.